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25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함께 말씀을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봅니다. 125면에 있습니다. 125면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절망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오늘 18장 1절에 보면 기도에 대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리고 이 재판장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는 재판장과 이 한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는 가장 낮은 사람이요 과부는 성경에 보면요 가장 힘없는 사람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요 과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원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찾아갑니다.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이 사람은 불철주야 올라가서 재판장에게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도 이 재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과부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 재판장이 생각할 때에 저 여자가 과부가 내게 와서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내가 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괴로움을 당하리라 하는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 재판장의 이 말을 너희들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속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하며 낙망치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판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과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여 주시는데 재판장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동서남북 흩어진 곳에서 자기의 초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본문 중심입니다. 기도는 뭘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판장을 또 과부를 이렇게 등장시켜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 기도는 한마디로 뭡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능력의 통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녀와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보세요. 계속 언론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아무리 중국이 발전하고 중국이 번영하고 뻗어나간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세상 역사학자들이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신문을 보면서 그러한 기사를 보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봅니다. 왜 그 많은 인구를 가졌고 그 많은 생산력과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글을 보니까 첫째는 노동력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제 절정에 이 다다랐던 중국의 노동력, 그 많은 사람들의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로 내보냈던 노동력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안 된다. 두 번째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중국은 검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너 이런 거 연구하면 안 된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분방입니다.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과학도 쓰고 뭐 이것저것 민주주의도 쓰고 공산주의도 쓰고 맘대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뭐가요? 미국의 이 문화가. 그런데 중국은 문화가 닫혔어요. 나라로. 더 이상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진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의 통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면 오늘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가서 계속하여 재판장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두드리면 재판장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것입니다. 저도 월요일날은 아시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본, 중국, 저 공산주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또 미얀마. 이 완전 공산주의 아닙니까? 아시아의 복음을 위하여서 저는 월요일날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화요일날은 중동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사우디아라비를 비롯하여 이란과 이라크와 저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중동 땅에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슬람이 지금 쓰나미처럼 미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지금 대한민국을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어요. 저들은 포교 안 합니다. 전도 안 해요. 그냥 그 도시에 들어가서 애 낳고 거기서 지내다가 보면 이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 아이가 결국은 선거에서 이슬람을 지지하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아주기 때문에 이슬람화 되는 것이 규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지금 얼마나 복잡한,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또 제가 수요일날은 저 유럽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럽은 지금 완전히 기독교가 거의 다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기독교가 다 무너졌어요. 옛날 영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찰스 핀이라든가 또 존 위슬러,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사람들이 한참 영국을 일으켰고 저 유럽을 깨웠던 이 신앙의 전도자들이 다
사라진 후에는 지금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 관광객을 끌고 가가지고 여기가 옛날에는 예배드린 곳이고 여기가 옛날에는 그 우렁차게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곳인데 스탠드바를 만들었어요. 술을 팝니다. 영국이 유럽이 점점 세약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떠나면 세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든지 인간 누구든지 막론하고 그는 뭐예요? 세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다윗시대에 번창하고 다윗시대에 왕성하고 강성했지만 다윗시대가 지나 솔로몬 시대가 오면서부터 우상이 막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세약하기 시작하잖아요.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 여러분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다른 선택 그것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나라의 문제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뭐예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과 또 그 자녀들에게 또 그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하는 나라와 백성들과 그 민족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야고보서 4장 2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니까 하나님이여 백성의 수는 많고 나는 작은 자라 이 많은 자를 재판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많은 백성들 내 아버지는 영성도 있고 내 아버지는 리더십도 있고 다윗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절정에 이르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리더십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했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 그 구별할 수 있도록 선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에게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세요. 예, 지혜가 예, 있으면 사는 거고 지혜가 없으면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기도하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게 보이리라.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야 아버지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새들도 막 날아다니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날아다니지 못하느냐 그 소리를 목사님 설교를 그 아들들이 들었어요. 야 우리도 아버지가 설교했는데 아버지 말씀처럼 우리도 한번 날아다니는 거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가지고 비행기를요 그 목사님 두 아들 라이트 형제가 만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세요. 오늘날 비행기의 원조는 예, 그 목사님의 두 아들 라이트 형제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떨어지면 또 한번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한번 비행하고 떨어지면 또 한번 비행하고 그것이 오늘날 16시간 20시간 날아가도 떨어지지 않고 만든 제트기입니다. 제트기.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야 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고 왜 병든 자를 치료하지 못합니까? 하니까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얘들아 죄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위에는 귀신이 안 나간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기도해야 귀신이 나가고 기도해야 질병이 치료되고 기도해야 환란이 떠나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지난 목요일 날, 예, 목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3일 전이죠. 목요일 날 이 YMCA에서 한 100명의 우리 노인들과 몽고메리아 한인회,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한인회 모여 가지고 예. 이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저도 목사 대표로 나갔어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교역회장님이 한국에 나가셨는데 그분이 참석을 못하니까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거기서 참석을 해주세요. 아니 뭔가 하고 이렇게 가봤어요. 가봤는데 전부 다 장로님, 권사님, 또 천주교인,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해가지고 탁자가 한 15개 되는데 촥 모였어요. 모였는데 교민 회장, 한인회 회장 샤론 항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3주 전에 당한 강도 만난 일을 거기서 예방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젊은 청소년 하이스쿨쯤 되는 아이들이 와가지고 권총을 들이대고 그 은행 앞에서 야 나와. 그래가지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권총을 지금 옆구리에 들이댔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뺏어가지고 이 교민회장 샤론 항은 한인회장은 그냥 내동댕이 치고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났어요. 또 한 달 전에 다운타운에서 우리 젊은 사람이 흑인의 권총을 맞아 한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죽었어요. 아파트까지 찾아와가지고 흑인이 미행하다가 그를 죽였습니다. 오간조에서는 또 60대 초반 먹은 우리 한국 아주머니가 쇼핑을 하고 이제 노인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흑인이 찾아와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거기도 현찰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그 모임이 바로 몽고메리 경찰국장이 왔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렇게 이렇게 예방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또 세 사람의 외부 인사가 와가지고 예방 범죄 차원에서의 예방을 말해주었습니다. 범죄가 사회가 불안하고 불황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이건 뭐 15살 먹은 아이들이 권총을 들이대고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왜 필라델피아 목사님들이 한 100명의 목사님들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가게 하셔. 아 이제 제가 새벽에 20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새벽에 20년. 오늘 새벽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1시에 나가가지고 한 4시에 들어왔는데 그 샤론 항이 말한 거, 그 다음에 몽고메리 경찰국장이 예방 차원에서 말한 거. 저는 전과 같이 똑같이 경각심을 가졌죠. 경각심.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오직 순수하게 어둠에 잠겨 있는 저들,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지옥 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해 넘어가면 지금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결론이 뭐냐? 해 넘어가면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해 넘어가면 필라델피아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식으로 나를 위협하고 어떤 강도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나가지 마세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계속 달려가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수요일날은 제가 처음 남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미, 처음 남미 땅. 또 목요일날은 저 아프리카. 저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들, 저 아시아, 중동, 유럽, 남미, 아프리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모르면 그거는 전부 다 헛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시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아들이 75년생입니다. 75년생이니까 지금 46이죠. 두 달 만에 죽었습니다. 두 달 만에. 두 달 만에 암이 있다 그래서 암을 항암 치료 받다가 항암 치료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세상 떠났어요. 45, 46이면 청춘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 장자가 죽었습니다. LA에서.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지금 LA에 계신데 너무나 마음이 죽고 사는 건 아버지 소관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죽는 거, 내 자식이 사는 거 내 주관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느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역사 하느님이 많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자식이 병들어서 고난받을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 때에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 환난을 이렇게 제껴주셔야 돼요. 홍해바다를 이렇게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듯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든 환난도 장애물도 물러가게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세상 천지, 우리 한국말에 좋은 말 있잖아요. 비는 데는 무쇠도 녹는다. 비는 데 녹는 거예요. 무쇠도 철근도 녹는대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도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야, 건너가라 건너가라. 다 건너간 다음에는 애굽의 장수들을 하나님께서 납덩이처럼 물을 다시 합함으로 인하여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는데 애굽의 장수들은 못 건너가요. 말을 타고 챙겨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천히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고 다 건너도 홍해바다가 갈라져 있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말을 타고 챙겨을 해도 그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넜지만 애굽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지 않는 백성. 기도하면 다 잘 됩니다. 기도하면 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한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결단과 다짐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